색소폰 학교 정광우입니다. 오늘은 3옥타브 솔 라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.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옆에 딱 누르시면 바로 옆에 종 버튼이 있어요. 종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알람이 옵니다. 새로운 강의가 올라올 때마다 알람이 오니까 꼭 눌러놓으시면 좋으시고요. 또한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고 네이버 밴드 색소폰 학교 검색하시면 네이버 밴드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도 있다는 점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소통과 다양한 공부 자료들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먼저 우리 3옥타브 솔라를 배울 건데요. 어렵죠? 자, 우리 먼저 포지션부터 볼까요?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계속 이렇게 연습을 했고 이렇게 소리가 너무 잘 나서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보세요. 제가 좀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면 더 좋은데 자,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옥타브 키 엄지로 눌러주시고요. 따라해볼까요? 옥타브 키 눌렀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우리 C라 소리 때 C 있죠? 이 C 버튼과 이 C플랫 여기 요거 조그만한 놈 있잖아요. 얘를요, 이 C 누르면 이 손가락 두 개로 같이 눌러줍니다. 이렇게 두 개를요. 큰 놈과 작은 놈을 같이 눌러줘요. 그 다음에 여기 솔샵 키 있죠? 솔샵. 솔샵 키를 새끼손가락으로 딱 누르면 왼손은 끝! 됐나요?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여기 라샵 키가 있어요. 라샵 키. 요 손으로 라샵 키를 딱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라샵 바로 옆에 여기 옆에 보면요. 이 넓은 요 놈이 있어요. 우리 파샵 키죠. 3옥타브 파샵 키. 요 놈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 요 손가락으로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동시에 누르고 부르시면 납니다. 선생님, 근데 그래서 키는 알겠는데 왜 근데 이 키를 눌렀는데 소리가 안 나요. 왜 안 나냐면요. 이 소리 나려면 그 일단 제가 예전에도 솔 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에게 플레이를 알려드릴 때 이렇게 제가 좀 강의하는 방향인데 처음에는 목줄을 쫙 올려가지고. 요 패치에 치아를 요만큼을 대고 아랫니수를 더 깊게 무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꺾이겠죠? 뭐 계속 그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라 꺾여서 내가 아주 약한 바람을 줘보세요. 하면 히히히 하면서 약간 얇은 그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끄집어내야 돼요. 이렇게 소리가 바로 나시는 분들도 있고 소리가 안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랫입술 너무 많이 힘을 주게 불면 이렇게 소리를 내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.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이런 소리가 안 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랫입술로 적당히 리드에 대고서 충격만 줘야 됩니다. 다시 내가 소리를 낸 다음에 점점 얘를 줄을 내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꺾어서 소리가 났던 그 느낌을 찾아서 원래 소리를 낼 때 똑같이 하고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. 아시겠나요? 그 다음에 라라는 소리가 진짜 좀 내기 힘들었던 소리였어요. 라라는 소리는 악기마다 좀 다른데 두 가지를 쓰면 됩니다. 첫 번째로 포지션을 알려드릴게요. 옥타브 키 누르고 라는 되게 쉬워요. 우리 시, 라, 솔 이렇게 눌러보세요. 지금 세 개를 다 누르죠? 여기서 시 키만 똥 뗍니다. 이렇게 옥타브 키 누르고 이렇게 두 개만 누르고도 라 소리가 나요.
나요. 근데 요 라를 요 두 개를 누르고 요 밑에 요 세 개를 다 누르고도 여기 밑에 요거 요 밑에 세 개랑 요거를 같이 이렇게 누르고도 소리 라가 날 수 있습니다. 얘는 악기가 어떤 게 이 악기별로 좀 다 어떤 좀 다른데 이게 무조건 맞습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키가 맞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키가 맞을 수가 있어요. 가장 중요한 게 왜 키가 다르냐면 정확한 피치에 내 악기가 맞는 포지션을 써야 돼요. 음정 튜너를 뒀을 때 라라는 키가 정확하게 맞는가 그 맞는 포지션을 써야 되고 이 라 아니면 요 라 또 다른 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악기마다 다른데 셀마 같은 경우는 저는 요 딱 두 개만 눌러주고요. 그 다음에 요리 필그림 악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다 눌러줍니다. 그래서 라를 내는데 라도 똑같아요. 라는 더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똑같이 솔같이 연습을 하는데 그 예민한 소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계속 내가 예민하게 그 소리를 내려고 연습해야 되고 당연히 이것도 내가 라라는 음과 그런 소리를 낼 때 변하면 안 돼요. 변하면 안 돼요.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솔라라는 소리가 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연습을 정말로 오랫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지 얻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소리가 낮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그 소리를 내가 곡에 적용하고 도레미파솔라 정확하게 연결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플레젤레 솔라 열심히 연습하시고요. 아 먼저 다시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 알람 설정 띵띵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이버 밴드도 가입해주시고 네이버 카페도 가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